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보다 양파를 두 배를 더 많이 넣는 경지에 올라가 저를 당황시킨 저의 마눌님도 단박에 성공한 그 레시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먼저 메이커 상관없이 고추 참치 무게 150g짜리 한 캔을 준비해주이소. 그러고 스팸 100g을 준비하는데 요래요래 애매하게 남았을 땐 쓸데없이 새것 따지 마시고 어묵으로 대체를 하십시오. 제 스팸은 50g, 어묵 한 장 50g, 총 100g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고 피가 얇은 만두개의 고인물 고향만두를 준비해가 냄비 주위로 둘러줍니다. 냄비는 만두 7개 정도가 둘러지는 크기 또는 바닥 면적 15cm 정도 냄비가 딱 맞는 크기니까 참고하십시오. 스팸이랑 어묵도 대충 던지가 넣어주시고 계란 하나를 톡 까가 넣어주시고 노른자는 살리거나 튀기거나 여러분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계란이 없으시면 생략하시도 괜찮습니다. 계란 위로 고추참치를 까가 넣어줍니다. 참치캔은 나중에 따로 쓸 때가 있으니까 분리수거통에 던지지 마십시오. 이제 이었다가 고춧가루 반스푼 3-4g, 설탕 반스푼 5g은 넣든 안 넣든 맛있으니까 단맛 필요하시면 넣고 필요 없으면 빼주이소. 다진마늘 3분의 2스푼 약 15g, 고추장 3분의 2스푼 20g, 굴소스 3분의 1스푼 4-5g. 그리고 아까 버리지 마켓던 그 참치캔에 뚜껑 절취선에 맞춰가 물을 받아주면 150cc, 두 캔 분량 300cc를 부어주면 물 계량 걱정 끝. 이제 불을 강불 올리고 물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5-6분을 끓여주는데 계란을 넣으셨다면 2분 정도를 끓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살포시 긁어가 계란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쪼매 섞어준 다음에 3분을 마저 끓여줍니다.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한 개랑 고춧가루 한두 꼬집 올라가 매콤함을 좀 올려줘도 굿굿굿. 굳이 주의사항이 있다 하면 만두는 꼭 냉동 상태에서 넣어줘야 안 퍼진다는 거, 그러고 중간중간 고추장이 좀 풀어지게 몇 차례 섞어줘야 된다는 거, 그것만 주의하면 우리 마눌님도 할 수 있다 는 일말의 희망을 보게 해준 요마요고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